어서오십니다. 오늘의 메뉴는 기다리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 오김치, 배추김치, 그리고 오김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파김치 같이 준비했고요. 이면수어, 고등어, 요거는 가자미, 모듬, 생선구이입니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금치입니다. 배추가 고기보다 더 비싸요. 아시겠지만 저희 오김치는 국산 100% 재료만 사용을 해야 되고 배추도 그때그때 가장 신선한 배추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재료 수급 자체가 좀 어렵고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에는 원물가가 사실 판매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물가는 평소에 2배 이상이 올라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제 배추 수급은 되는 상태라서 사실 저희는 지금 이 배추김치는 팔아서 남는 게 없습니다. 배추김치는 팔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10월달까지 판매를 중단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금액 조정 없이 그래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판매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 오김치 가격 변동 없이 배추김치 그대로 지금 식도락마켓에서 판매 중이니까요. 적당히 사드세요. 적당히. 파김치는 원물가가 같아요. 그래서 파김치는 좀 많이 사주시고 배추김치는 좀 적당히 드세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또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김치, 저희 오김치를 준비했고 저희 오김치는 식도락마켓에서만 판매합니다. 푸우의 오김치 브랜드는 네이버 식도락마켓에서만 판매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은 밑에 한 사발 있어요. 고등어가 토실토실하네요. 요거는 어제 시켜서 오늘 도착한 김치들입니다. 생김치 상태죠. 아, 그냥 매김치라서가 아니라 참 김치 맛있네. 배추가 비싸서 그런가? 배추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꿀맛이다. 요거는 이면수, 이면수어입니다. 맛있어. 우선 꿀맛, 더 꿀맛, 와.
누나. 조합이 예술이다. 아. 이번엔 고등어. 와,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조합이 예술이야. 인간적으로 삼선구에는 배추김치냐. 껍데기가 엄청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아, 항상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 고소하고. 먹는 순서는 이면수 고등어 마지막에 이걸 먹어야겠다.
약간 더 갑다. 부의 오김치에 모듬 생선구이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